꽃이 피어나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3월입니다. 3월의 새로운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가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발표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는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경찰까지 동원하는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교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해 목회자와 변호사 등이 위기에 처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6개국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3개월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전통과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한인사회도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민사회를 위해 한인교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욕교협과 목회자들은 지난 6일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시민참여센터와 함께 대책 모임을 갖고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러싱 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는 이민자 전체의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의 결성과 특히 교회협의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도 전 뉴욕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해나가야 됐다는 그 의견을 모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반이민 정책이 깨지는 그런 날을 소원하면서 이날 모임에는 뉴욕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후러싱 제일교회, 연합감리교, 시민참여센터, 드루신학대 한인학생회장, 변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했습니다. 뉴욕교회 회장 김홍성 목사는 한인사회의 어려움은 교회의 어려움이라며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커뮤니티가 당한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한 어려움입니다. 커뮤니티 없이 우리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교회들의 연합이 없이 우리 교회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또 이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진행을 맡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연합하여 예수의 정신으로 한인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시민참여센터나 또 언론사인 여러분들이나 또 아니면 한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어떤 연합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연대를 하면 상당히 막강하고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한인 사회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예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자라는 캠페인들을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 생츄어리 철치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회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민자 법률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민자 보호를 위해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